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오늘 통독 본문은 욥기 33장에서 37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욥기 33장에서 37장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복잡하고 깊은 대화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들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엘리후의 등장,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다. 엘리후는 욥기 3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젊지만 그의 말에는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욥기 33장 하나님의 교훈과 고통의 의미.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고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는 고통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욥기 34장과 35장 하나님의 공정함과 인간의 반응. 엘리후는 이어지는 장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변호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을 대조합니다. 욥기 36장과 37장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겸손. 엘리후는 욥기 36장과 37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그분의 세상에 대한 권위를 일깨워주며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더욱 심오하게 이해하고 존경하도록 이끕니다. 고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뜻. 엘리후의 말은 욥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메시지 신앙의 깊이를 더하다. 엘리후의 연설은 욥기의 다른 부분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세상에 대한 뜻을 더욱 심오하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욥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며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가 오늘 욥기 33-37장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